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시고요. 저는 에봉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농심 스파게티와 마늘 바게트, 마늘빵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자. 농심 스파게티 광고 어떻게 해요? 맛도 끝! 농심 광고 끝!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끝장나는 맛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팔토시님 어서오세요. 대전 강일. 아, 이거 사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어유 되게 맛있, 자기 어제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신데, 제가 좋아요, 오늘. 자, 여기 올리브 풍미유가 이렇게 딱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로 된 스파게티 소스 분말. 토마토 소스 분말이 이렇게 있고요. 면이 있는데 일반 라면 면이 아니라 진짜 스파게티 면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따서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불 부을게요. 자, 뜨거운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4분 30초, 5분, 5분 30초 이렇게 있는데, 4분 30초는 단단함을 즐기시는 분, 5분은 보통, 5분 30초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물을 따르고요. 저는 4분 30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뽕, 어머 씨, 뽕뽕뽕뽕 뚫으셔야 되는데 지금 안 뚫리네요. 뽕뽕뽕 이렇게 여기는 힘이 없나 봐. 뽕뽕. 안 됩니다. 요것만 물에 따라 버리겠습니다. 물을 좀 자작하게 남기셔야 돼요. 여기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라면 스프 냄새인데? 약간 치즈 향도 있고 같이 비벼놔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면이 딱딱할까봐 물이 조금 있어요. 올리브 풍미유를 따! 여기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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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줍니다. 비벼볼게요. 액상이면 더 대박 났을 듯. 딱딱하진 않은 것 같아. 여러분. 딱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이 좀더 자작하게 있으면 더 좋겠다.
여기도 비벼놓고. 잠깐 타임.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비벼놓을게요, 이것도. 자, 먹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맛이 끄! 신지 먹어보겠습니다. 잘 비벼졌어요, 여러분. 안 익어 보인다고? 익었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전히 숨만 이쁘군. 자,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짠데, 스파게티 먹는 느낌이에요. 면이 좀더 있어야 되네. 여러분, 잠깐 면물좀더 넣을게요. 이건 좀 들익어가지고. 면을 좀 넣고. 난 여기다가 마늘빵에다가 먹어봐야지. 감아서. 먹어볼게요. 자, 맛있어요. 라면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마늘빵, 우리 동네 빵집. 하나에 700원짜리예요. 마늘빵도 맛있고. 면이, 이건 좀 들익은 것 같아, 면이. 그리고 제가 오늘, 잠자고 일어나니까, 턱이 안 벌어져. 왜 그러는 거지? 내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건가요? 턱이 아파. 꿈에 이상한 꿈 꿨나 봐. 아, 쪼꼬쪼꼬님 어서 오세요. 내가 오늘 입을 크게 못 벌려. 토마토 스파게티 맛있네. 나 어제 다 부드러운 것만 먹었어요, 핑크님. 강남미녀님 어서 오세요. 싱크가 안 맞아요? 왜 그러지? 여러분, 이거는 이 스파게티 드실 때 물을 좀 자작하게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뻑뻑한데?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편의점에 가면은 스파게티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라. 이게 진짜 스파게티면 같이 괜찮네요. 그리고 마늘빵이랑 같이 드세요. 아, 제가 좀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면이 라면이 아니에요. 아, 예쁘면 빠져보여요. 한번 사 먹을 만해. 마늘빵이랑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 여기다가 치즈를 잠깐 조금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은 치즈 스파게티 같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작게 해야 될 듯. 너무 커. 양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여기 빵집 잘하네. 빵 처음 샀는데. 그건 좀 곤란한데 저도 두 개 사야겠어요. 아, 이건 좀 부드럽겠다. 맛있는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따! 마뚜크. 이건 좀 부드러워요. 농심 스파게티야. 요지콩님 어서오시고. 나도 생 써져 있어서 이상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 찍는 법 이런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토론식으로 강의라고 그러기보다는 선생님으로 갔다 왔어요. 그게 9시 반에 끝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야. 그리고 씻고 뭐 하다, 제가 오늘 늦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무슨 그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오늘 늦게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마늘빵이랑 제가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업로드 하고 그런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 겁니다. 썸네일 어떻게 만들고 그 기초적인 거 얘기해 주려고 간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 간건 아니고. 진짜 재능 기부죠. 아, 핑크님 고마워요. 죽도둑님 어서오세요. 3번 처음이에요? 반가워요. 이나영님 어서오시고. 쇼리베라 되게 오랜만이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먹는 거는 농심 스파게티 끄! 먹방 끄! 아, 녹방 팬이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입술 쇼킹립 바르세요? 네. 강남 미녀님,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 턱에 묻었어. 제가 잠시 사리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먹는 게 진짜 스파게티 같아요. 라면 스파게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스파게티 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가 아니라 맛있습니다. 아우, 제가 사리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치즈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빵은 빠밖에 아니라 저희 아차산에 올라와서 빠바 옆에 조그만 빵집 있거든요. 개인이 하시는 빵집. 이거 700원씩인데, 파리바게트만큼 맛있어요. 동네 빵집. 아, 몰라요. 간장에 참기름 넣고 비벼버렸어요. 파르바게뜨 거는 얼만데요, 이거? 저 저번에 언니가 드신 그 촉촉한 마늘 죄송합니다. 마늘 브레드 그것도 동네 빵집. 한 조각에 300원이야? 1200원이야? 빠바는? 그것도 진짜 맛있지, 핑크님. 맛있어. 좀 길쭉한가?
그 진짜 맛있어, 핑크님. 그게 중국동에 무슨 병제인데? 무슨 병제 베이커리인데? 거기 거예요. 이거 진짜 스파게티 면이야. 뭐가 기억이 제일 남아요, 솔직 배장님? 미니스톱에 닭다리 꼬치 핫도그. 간장게우, 간장새우. 저는 푸팟퐁 커리 막 직접 만들어 드셨을 때 푸팟퐁 커리 맛있었지. 나 요리도 했었지. 진짜 맛있다. 옛날에 건강하게 드셨던 것 같은데. 뭐야 언니 왜 이렇게 살 빠지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3일을 장염으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마법에 걸려가지고, 요번 마법은 너무 셌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나영님이 100개를. 이나영 나영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나영님. 배고파서요. 나영님 제가 이거 소스 찍어드릴게요. 나영님 기존 스파게티 컵라면보다 더 맛있어요. 이 면 자체가 스파게티 면이에요. 우리 쇼리베라님이 농담을 하시네. 이나영이랑 원빈이랑 찰떡궁합인 이유는 맛있다. 이거 진짜 무슨 날에 친구들 왔을 때 이걸로 조리해가지고 예쁜 접시에다가 놓고 장식해도 충분하겠어. 그 정도로 괜찮네. 빵도 맛있고. 마늘빵이랑 꼭 같이 드세요.
그리고 드실 때 좀 물을 자작하게 남기시길. 아 이거 까르보나라도 나올 것 같아. 면 때문에.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